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 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송입니다. 오늘 힐링 이후 주인공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남 오빠가 전하는 힐링 스테이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미남 오빠의 진짜 이름, 찬양사역자 이윤아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주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주님, 나는 아닌가 봐요. 노력해 보지만 또 애써 보지만 도저히 난 안 되나 봐요. 살아가려 해봐도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가 당신보다 자라서 사랑보다 커져서 도저히 난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나오라. 연약하고 아픈 맘, 미련하고 모진 맘,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네. 이런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주님 나는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일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처절한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다음에 불러드릴 거군요. 제가 찬양사역자 이윤아라도 활동하고 있지만 또 일본에서 미나모빠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나모빠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랑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만나고 싶다. 고단한 일상에 갇혀 무뎌진 내 맘에 한 줄기 빛 사랑 사는 것 언제쯤 가려나. 고독이라는 친구는 내 곁에서 떠나질 않는데 진짜 사랑 내 인생 걸어보란 사랑 그런 사랑 아름다운 사랑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사람에 관한 그 노래인데요. 제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노래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에요. 이따가 또 잠깐 소개해드릴 거지만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술이 필요해서 저한테 술을 한잔 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불러드릴게요. 드려줄까요? 힘들잖아요. 한껏 울어도 돼요. 내게 기대요. 그대 슬픈 표정과 얼룩진 마음들과 그대 상처난 가슴 모두 내가 감싸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젠 물 좀 사올게요. 기다려줄래요.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씻겨질 거예요. 그대 얘기를 해봐요. 들어줄게요. 이제 눈물을 닦아요. 내가 있어요. 그대 슬픈 표정과 얼룩진 마음들과 그대 상처난 가슴 모두 내가 감싸줄게요. 내가 사랑할게요. 이제 물 좀 사올게요. 기다려줄래요.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예요. 문 열어줄래요. 어렵지 않나요. 그대 떨리는 손에 내밀어준다면 일어설 수 있어요. 손을 잡아요. 모든 게 다 씻겨질 거예요.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다 시작될 거예요.
때까지 밤이 뜸에 기대 자두 Boom.